전문가들 하락 4명 보합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인성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렌텍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포스코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LCC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OE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6일 만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같은 경우에 FOMC 회의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까지 상당히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는 우리나라 시장뿐만의 흐름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여타 증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와의 반도체 거래에 대해서 중단을 하는 것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약세가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환율이 또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조정장으로 가기보다는 2,430선 정도에서는 좀 하단을 좀 지지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흐름들에서 반도체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그리고 최근 중국의 소비가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을 했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9% 줄어든 수치고요. 매출은 70조 4,64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7%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8.95% 줄어든 수치고요. 매출은 76조 5,655억 원으로 7.97%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500선에서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FOMC가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CPI가 예상보다 좀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경계감을 키웠던 요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창 지금 굉장히 좀 전기차 부분이 좋았었는데 포드에서 마이의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성 훼손 그리고 마진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전반적인 센티미터도 더욱더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나가는 일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 실적 부분과 컨퍼런스 콜이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적인
그 설비 투자에 관한 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좀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센티멘트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중국 쪽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국 쪽에서 금리에 대한 피크 부분이 계속적으로 FOMC가 지나가게 되면 활발하게 지금 관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게 되면 이번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가는 기회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성정보라는 종목이고요. 뭐 IT 컨설팅과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온 이후로 강한 시세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재차 눌림목 자리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는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정부가 허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할 것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업계에서는 좀 반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부터 좀 윗꼬리가 달고 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외국인 수급들이 반면에 좀 들어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선 자리까지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단기적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좀 개별주로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인 만큼 인성 정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 관련 종목 인성 정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최근 올랐었지만 오늘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세를 뽑았다가 요즘에 계속 많이 밀렸었던 종목이었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랐었죠. 그렇지만 어제 직접적인 이유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KT인제에서 필립 모리스와 15년간의 장기 계약 공급 체결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렌텍이 수혜를 받을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성장 동력이죠. 바로 전기차 외에도 ESS 시장의 미국 시장이 올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1월에서 3월 사이에 미국 ESS의 입찰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입찰을 통해서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그 부분만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성장 품목이죠. 바로 핸드폰 쪽에 삼성이 계절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바로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은 저평가를 좀 탈피하게 되는 구간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매출액 부분이죠. 전자담배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ESS 부분에서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 같은 경우 최근 상승했지만 지금 하락 기회를 좀 찾아서 매수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렌텍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